근데 갑자기 이 시점 되니까 그거 생각난다. 우리 저번에도 광양 갔었잖아. 근데 내가 맞네. 주아가 쌩얼을 보고 그날따라 이뻐 보고 어머 주아가 쌩얼이 약간 이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. 얘 너는 쌩얼이 이렇게 순둥순둥하다 그랬더니 내가 또 물어봤어.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해줬잖아. 그래서 주아한테 그랬어. 얘넌 어때고 너뽕 맞은 눈 감고 아니 기억 그게 나요? 기억나.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솔직히 둘다 눈이 안 좋아.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치? 나이 드니까 눈도 안 좋고 그래갖고 우리가 안경을 많이 쓰고 집에 있을 때는 거의 렌즈를 안 낀단 말이야. 내가 그날따라 렌즈를 안 끼고 안경을 쓰고 있는 거야. 근데 얘도 도수가 높고 나도 도수가 높거든. 근데 나는 그날 렌즈를 끼고 있었을 거야 분명히. 내가 이런 거 렌즈도 안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나는 어때? 이랬거든. 얘는 뽕 맞은 눈 같아. 난 좋은 얘기하고 오는 약 때린 것도 눈 같아. 뽑아주는 것 같아. 근데 려원이 쌩얼 별 차이 없어요. 우리도 솔직히 별 차이는 없는데 눈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. 렌즈빨. 맞아, 렌즈 빨 심해. 너 그리고 벌 받았잖아. 나한테 그 얘기하고 공 맞아갖고 여기 그거 피콜로 어머 나 됐었잖아. 나 맞아. 작년에 야외 갔는데 피구를 하는데 가연 인연이 진짜 이렇게 던졌는데 내 얼굴 전통으로 다 맞. 아니지, 그때 그 전에 얘기를 해줘야지. 절대 얼굴은 건들지 아 말자. 절대 우리 다들 성형했으니까 얼굴은 맞추지 말자 그랬어. 미친 년이 내 얼굴에다 가격을 한 거야 피구공을. 어머 근데 알지? 그 다음날 이제 놀고 일어났는데 어머 여기가 이만큼 부어 있는 거 진짜. 여기가 이렇게 부었어. 여기 그 아바타처럼 코 라인부터 이렇게 부었어. 위제트처럼 이렇게 부었어. 얘는 손가락 부러지고 아니야, 인대 골절. 나가고, 얘는 인대 인대 나가고. 나가고 나는 얼굴 조지고.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? 얘가 먼저 병원을 갔다 왔어. 그 병원을 정형외과 맞지? 정형외과를 갔다 오고 내가 정형외과를 갔는데 딱 그러더라니까. 아, 그 친구분 오셨었어요. 네? 이래. 누구야? 이러니까 친구분 오셨었다고요? 키 크신 분. 아 맞아요 친구예요 이랬다니까.